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유진구 씨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요, 봉고스 밥버거에서 컵떡볶이 사왔거든요? 제가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좀 식었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떡볶이 잘 보이시나요? 맛있겠다. 이게 가격은 2,500원 정도 하고요. 제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일단 떡볶이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아, 짜자잔. 제가 컵떡볶이는 솔직히 오랜만에 먹어보고요. 봉코스 밥버거에서 제가 밥은 몇 개 먹어본 적 있었지만, 근데 컵떡볶이는 진짜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먹어보니까 떡도 쫄깃쫄깃하고, 소스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여러분, 아, 비록 조금 식었지만 떡볶이는 사랑이랍니다. 짜자잔.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지금 떡볶이 먹으니까 옛날에 뭐였지? 아, 있었는데. 아, 그 뭐였지? 초등학교 음식집 가면 떡볶이 같은 거 판매하잖아요. 마치 그 맛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떡볶이 소스를 더 많이 묻혀가지고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그리고 아, 아직 소스가 남아있거든요. 밥을 살짝 넣어가지고 먹어볼게요.
하나 펐고요. 맛있겠다. 또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짜자잔. 엄마 진짜 맛있다. 자, 농담한 게 아니고요. 약간 매콤하면서도 소스가 꽤 새콤하거든요. 밥을 조금 넣어서 비벼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되신다면 돈코스 밥버거 컵떡볶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어째 기대 이상이에요. 아, 너무 맛있다. 짜자잔.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인 유진97TV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진97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